추위가 이게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꽃찌개입니다. 저는 지금 들꽃 효소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저희 감나무 농장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작업은 감나무 퇴비하기입니다. 겨울 내내 이제 퇴비를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구더기를 파서 퇴비를 하려고 이제 삽하고 장비들을 준비하고 여러 군데 지금 파놓기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을 3개월 만에 극복하기입니다. 무슨 감나무 그름 주는 거 하고 공황장애 극복하기 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싶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공황장애 걸렸을 때에 저는 이제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 마음을 쏟아서 그 한 가지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나 또 약을 끊으려고 시도를 해보시거나 안 그러면 이제 약을 아예 안 드시고 한번 이겨보려랑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을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마음에서 이제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올라오는 그 경계점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일은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이제 신경이 쓰이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요 이제 시골에서 감나무 이렇게 구덕을 파도 내가 하는 이 일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이제 그때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어떤 공황과 불안을 떨쳐내려고 다른 이면에서는 계속해서 제 마음의 싸움을 하고 있고 따로 다른 한쪽에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길을 걷고 양길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지금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대상이 뭐 직장인이면 직장인, 또 개인 사업자면 사업자, 또 무슨 회사원이면 회사원, 또 자기 혼자서 일하는 뭐 아르바이트면 아르바이트, 자기가 맡은 그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어떤 다른 어떤 연관된 자기 신체의 어떤 불편함과 상관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이 영상을 끝까지 계속해서 봐주시면 여러분이 약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이제 약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했던 방법을 잘 따라하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 남은 삶을 정말 행복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감나무 구덕을 파서 퇴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구덕을 이렇게 파는데 삽질을 해서 이제 퇴비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공황장애가 걸렸을 때에 뭐 공황장애의 증상 또 원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병원이나 유튜브나 어떤 책을 통해서 또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공황장애 증상이나 공황장애의 어떤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궁금하죠?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약물치료나 병원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 보시고 그것이 이제 잘 안 되걸라 제가 했던 요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들꽃 효소마을에 한번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전화 상담도 괜찮고요. 저는 제가 이제 공황장애가 완치되고 한 15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아무리 되돌아봐도 제가 공황장애 걸렸을 때에 그때에 이제 병이 낫는 그 퍼센테이지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벗어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지 않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봤고 그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약물 치료도 이제 도움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거든. 이런 자연적인 요법들을 여러분이 꼭 한번 잘 이렇게 살펴봐 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일들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공황장애 걸린 것이 방법이 없고 또 출구가 없다 싶어서 막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공황장애가 완치되고 난 뒤에 그 과거들을 되돌아보면 참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막 그 당시에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그 완치가 안 됐을 때 그런 좌절이나 그런 또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지금 저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강하게 재발 없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꼭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치료를 꾸준히 잘 받아보시고 잘 안되면 제가 안내하는 이 자연요법들에 대하여 방법을 한번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전에는 이제 그 퇴비가 발효가 덜 돼가지고 막 그 다루기가 이게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요것을 다 발효를 완전히 시켜가지고 압축시켜서 이제 그 말려놓은 것입니다. 요것은 냄새도 많이 안 나고 오히려 이제 그 퇴비 성분은 더 많고 고농축이 됐다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요것을 이제 그 감나무 밑에 뿌려서 덮어서 놓으면 올 가을에 저는 이제 맛있는 감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요런 과일 나무도 사람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요런 과일 나무도 이제 사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보답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고생하시는 분들도 진짜 우리 마음을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마음으로 같이 어려워해주고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건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표면상으로 뭐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꾀병처럼 뭐 잘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꼭 하는 것처럼 오해도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린 그렇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나무들도 손길이 한번 더 가면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올 가을에 예, 또 맛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게 데뷔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이 열어라 내가 항상 네 옆에 있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늘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퇴비도 하거든요. 마음이 나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이거 해놓으면 요것들이 뭐 반항을 하는 건지 뭐 이게 나한테 꼭 그런 안 좋은 보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해보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열매 많이 열어라 네 열매가 참 맛있더라 달더라 좋더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무도 이제 그 얘기를 해가면서 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올 가을에는 요 나무들이 이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로 힘들어 하시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곁에는 많이 알려진 요런 이제 질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을 때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도움도 많이 되고요. 많이 힘을 가지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